4월 8일 월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보수 언론이 연일 김준혁 후보의 역사적 해석을 막말로 몰았고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들먹이며 리스크로 만들려고 했지요. 그러나 정권 심판원은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도피 논란이 정권 심판원의 결정적 기폭제가 됐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 발언이 추가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 파동이나 막말 논란 등은 표층 프레임인 반면 정권 심판론은 눈에 보이지 않던 심층 프레임이라며 심층 프레임은 흔들리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4.10 총선 사전투표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목적의 대파 반입 금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에 적지 않은 시민들이 반발하며 모형 대파를 들고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한 시민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대파는 금지한다고 했는데 그 정치적 목적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대파가 아니라 쪽파도 막을 거냐라는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MBC 복면 가왕이 방송 9주년을 맞았는데 9주년이 조국 혁신당의 기호 9번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내부 판단 때문에 방송을 총선 뒤인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입틀막 조처로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 경호처가 억대 예산을 들여 대통령 경호 활동을 소개하는 이례적인 홍보 행사를 열기로 한 것으로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경호처가 올린 과업 지시서 등에 담긴 것입니다. 대통령 경호활동과 관련해 행사가 열리는 것은 16년여 만인데요. 과거 경호처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통령 부부 앞에서 경호 시범 행사를 하곤 했는데 이런 관행은 박근혜 정부부터 사라졌지요. 문재인 정부는 번거롭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라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민중의 소리는 몇 주 전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됐고 이로 인해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취재 결과 한동훈 위원장 아들이 재학 중인 모 중학교에서 지난해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남학생 11명이 여학생을 폭행하고 욕설했다는 것인데요. 민중의 소리는 고위공직자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라 해도 그의 자녀는 일반인일 뿐 아니라 학폭 처리 과정에서 부모의 입김이 들어갔는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심층 취재 중이었습니다. 다수 언론은 한동훈의 반발만 포커싱하고 있어요. 무속인 천공이 전공이 류오 카다 씨의 만남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이 류오 카다 씨인데 사태 해결을 위해 고견을 여쭙고 싶다라며 천공에게 광화문에서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천공은 반대파를 다 불러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천공은 말했는데요. 그래 놓고 어째 의사가 환자를 버려놓고 투쟁을 하는가? 전공의고 의협이고 너희는 자격이 없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의료계는 의사 증원 원점 재논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신문별 주요 뉴스입니다. 전광훈 씨를 주축으로 하는 극우 성향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서로를 향해 우리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실망한 극우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는 어쨌든 악재입니다. 수용시설 즉 구치소 교도소 1인당 생활공간이 침낭 하나 깔 정도의 면적에 불과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1인당 2제곱미터 즉 0.6평이 넘는 면적이라면 위법하지 않다라고 결론냈습니다. 한샘과 현대 리바트 등 주요 가구 업체 31곳이 10년 동안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관련 매출액만 2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이런 업체의 담합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춘천에서 감자를 키우는 김덕수 씨는 3월 내내 비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씨감자를 심지 못했습니다. 파종이 늦어지면 수확도 늦어지는데 장마철이 되면 땅속 감자가 썩는다는 겁니다. 서늘하고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감자인데 최근 기후 위기로 생산량이 3분의 2로 줄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부부가 함께 살지만 잠은 분리된 침대 침실에서 자는 수면 이혼이 유행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별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수면 이혼 상태라고 하는군요. 이상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